엄마들이요. 바로 엄마들이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대리운전 기사니까 안 하고 홍인지 아저씨처럼 대리운전 기사 나왔다는 얘기구나. 아빠 약주 드시면 아저씨 한번 갈게 불러줘. 그럼 오늘 회식해서 술 먹고 단 다음에 이런 불러줘. 저 아저씨 어떡해. 아 재밌어요. 그래 아저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뭔데, 우리 염경원 아저씨는 네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너 있잖아 커서 아빠 같은 개그맨이 되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염경원 씨도 뭐 정말 라디오라든지 생방송에서 예, 발군의 기량을 예.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처럼 되라뇨. 아, 왜 어때요? 아유,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부모 욕심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 나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 여기보다는 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은유리의 그 솔직 대담한 발언이 우리 혜빈이의 이야기를 네. 이기고 황금 심장이 될 수 있을지. 네. 보니까 궁금한 게 언제 철들래? 이거 누가 쓴 걸까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이상한 엄마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렇죠. 네. 얼굴 따로, 얼굴 따로, 몸 따로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씻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상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거 있지? 엄마 맨날 얘기하는 뭐? 돈. 돈. 요즘 또 뭐 사고 친 거 있습니까? 굵직한 거? 사고라기는 네. 보다는 엄마가 점점 아기가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약속이 잡히면 엄마가 더 흥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학원 갈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는데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엄마들한테 전화해주겠다고 다 전화해가지고 학원 빼고 뭐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냐 한번 놀려줄 때 통 크게 놀려주면 어디 나쁘냐 이래가지고 친구들, 친구들 학원 다 빼고 네. 진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상한 엄마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네. 방금 전에도 유혜정 씨가 거울을 보고 있었더니 엄마 집어넣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 사실 아이들이 놀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공부할 때 보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한 번 놀면 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다음은 아마 노래방을 가고 싶을 거야. 제가 먼저 이런 생각을 진짜구나. 먼저 해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너네들 음료수로 파도 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분위기를 주도해서 좀 놀아주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쓰럽고. 이제 제가 먼저 다 전화해서 다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현이가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문자할 때도 보면 제가 꼭 껴들어갖고 애들한테 안부하고 뭐 그래 하거든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내가 너무 놀게 하니까 규현이가 엄마 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놀라서요. 해라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엄마 나 무슨 문제집 풀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아,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저 진짜 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색다른 교육법이에요. 네네네. 엄마가 약간 편집샵 비슷한 걸 오픈을 하셨는데 옆에 보고 있으면 네. 속이 터져가지고 잘 안 가요 가게.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 가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을 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말기가 오픈하자마자 설치가 안 되니까 현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수학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4만 원어치를 사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내드렸는데 그 손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손에 3만 원이 있고 제가 만 원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 계좌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랑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